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갑자기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휩쓸고 있다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오후 지민은 예고 없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서 전 세계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지민은 오늘 11월 31일로 예정된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 공연을 준비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팬들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약 20분간의 라이브 방송에서 지민은 11월 20일로 예정된 새 앨범 BE와 슈가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은 슈가가 매일 건강 상태를 인증하는 사진을 보내주는 등곧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팬들을 기쁘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지민의 라이브 방송에 나간 직후에 지민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지민은 물론 지민스, 미니, 지민이 등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멕시코 등 수많은 나라의 실검을 장악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민은 하루가 지난 11월 10일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5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순위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미국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24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민이 미국 내에서의 엄청난 인기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